네, 애터미스쿨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첫째 딸까지 했었고, 오늘은 둘째 딸.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둘째 딸과 셋째 딸,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둘째 딸은 행동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스쿨에 입교를 시켜야 되겠죠. 나 사업 시작할 거예요. 하면 첫째 딸에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의 애터미스쿨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애터미스쿨에 일단 입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STP죠. 우리가 A코어 리스트에도 STP가 있고, 성공의 8단계에도 STP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처음에 제가 초보자한테는 STP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나의 동기, 그리고 우리 회사, 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 제품 자랑, 이런 걸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사업 설명에 대한 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려고 처음엔 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다듬어지고, 또 시간도 맞춰지고, 그러면서 경험이 불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꼭 무대에 서가지고 사업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1대1 컨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대1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도 항상 자료하고 노트를 준비해갖고 다니면서 1대1로 한 명이면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사업 설명했고, 제가 센터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사업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미니 칠판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유리만 있으면은요, 유리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뒤에 이제 하얀 천 같은 거 붙이고 쓴 다음에 지우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하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명단 작성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숙제도 내드렸고,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사업 설명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아니면은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야, 나 사업 설명 연습해야 되니까 좀 앉아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꼭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달은요, 써보면서 공부하는, 아, 두 번째 달은 공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제품 경험. 내가, 일단은 첫 번째 달에 제품을 다 써보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제품을 써본 것 중에 느낀 점. 이거 진짜 이렇게 좋더라. 이런 경험을 전달하는 게두 번째 달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달에 많은 제품을 많이 써보면 좋겠죠. 그럼 내가 더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애용자가 되는 게더 빠르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제품 경험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초창기에 이브닝 케어를 쓰면서 이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제 피부를 보면서 지금도 방금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 봐 이런 반응처럼 제가 살 빠지거나 피부가 바뀌거나 이러면 피부 되게 요즘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체험시켜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체험 무조건 시켜 드리고 했었는데, 제 친구가 되게 좀 부자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 너 피부 되게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는데, 너도 한번 체험 받아볼래? 하고 집에서 이제 친구 마사지 체험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다 하고 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000원이라고 했더니, 달래요. 그래서 한 박스를 줬는데 12만 원은 넘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32,000원, 126,000원.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박스에 32,000원인데? 이랬어요. 아, 그냥 126,000원을 받았어요. 12만 8,000원인가? 4개면. 32,000원. 12만 8,000원이네요. 12만 8,000원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한 박스에 32,000원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본인이 받고 사겠다고 했는데도, 이제 싸구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싸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아, 그러면은 좀 생각 좀 해볼래? 이러고 안 사더라고. 저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폼클렌징인가? 그런 거 하나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하는 걸 쓰고 있던 친구래요. 그래서 한 개에 32,000원이라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이 친구는 싸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은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싸면 좋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경험 이후에는 마사지 체험을 가면서 가격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비싼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만 내가 노하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기보다 일단 행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둘째 딸, 1달,
일단 행동해라. 그래서 제대로 사용법을 내가 알아야 체험을 시켜주려도 제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가끔 이렇게 그 후원을 가면 이제 파트너가 본인 스폰서 보고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바르는 순서 다 틀렸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래요. 괜찮아요. 소비자들은 몰라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하든 못하든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12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잘 몰라서 초창기라 가지고 그냥 12만 원 받고 입꾹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 친한 친구인데, 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양심적이어서 제가 좀 되게 양심적인 편이거든요. 거짓말 잘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첫 달을 시작으로 계속 경험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첫 달에 모든 제품을 다 써보고 다 반응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물건을 늘려나가면서 내가 빨리빨리 감동받은 제품이 있으면 좋아요. 그것들을 알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인 컨택. 이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했잖아요. 이 명단을 들고 컨택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회원 이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컨택했을 때 제가 방금 체험했을 때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컨택을 했을 때도 사람에 따라 유형이 다 있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 냄비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냄비형은 뭐냐면, 내가 컨택을 했는데, 한 방에 알아들었어. 오, 나이 사업 해볼래. 센터에 초대 한번 했는데, 오, 대박!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뚜껑이 날아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뚜껑 날아가는 스타일 중에서도 한번 꽂혀서 미쳐가지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없어요. 대부분, 듣자마자 뚜껑 날아가는 스타일들은 어떠시냐면, 세미나, 왔어. 들었어. 처음에는 오기 싫었어. 나 이런 거안 들어. 근데 들으면서 빠져. 그러다가 아직 세미나가 안 끝났는데 나가서 전화부터 해요. 야, 너 애터미 알아? 애터미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막 급한 거야, 성격이.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비전만 본 거야. 이거 될것 같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총 맞고, 총 맞고, 총 맞고 하면 너나 해, 너나 해, 나는 안 해.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냄비형들은 바로 밀착하셔야 돼요. 너무 막 흥분하지 않게.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해주면서 관리를 하시면 이 사람이 대박 사업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 사업한대요. 그리고 관리 안 하고 냅둬. 왜냐면 할것 같아서. 근데 한 일주일 있다 연락해보면 연락을 안 받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반응 좋았는데 왜 그러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반응 좋아서 나가서 막 애터미 알리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잠수타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해, 못 해. 부정이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냄비, 우리가 사람이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것까지가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비전 보신 분들은 누구한테 막 말하기보다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3개월 동안 나랑 같이 알아봐요. 그렇게 약속을 받으세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석세스 안 돼요. 일주일에 한번 센터 안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밀착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센터 오기로 했어도 계속 그분 찾아가서 만나셔야 돼요. 감시 아닌 감시. 이분 지금 기운이 빠졌나 안 빠졌나. 흥분했는데 다시 냄비 뚜껑이 돌아왔나. 뚜껑이 딱 날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제 식은 거야.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이거를 옆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냄비형들은 입막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입막음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뚜껑이 확 날아가가지고 막 돌아다닐 것 같으면 얼른 뚜껑을 잡아서 워워 시킨 다음에, 얘기해도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해보는 거. 일단 명단 작성부터 하세요.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세미나 더 들어봐요. 이렇게 옆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누구한테 그래도 말하거든요. 혹시 집에 가서 얘기해도 남편이 좋은 반응이면 다행인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힘 빠지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100명 중에 90명이 거절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해줘도 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번에 비전 보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라는 거. 되게 급하게 알리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밀착하라는 이유는 뚜껑이 날아가서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잡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옆에서 밀착하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계속. 폭탄 맞고 안 돌아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잠수 타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뭐 센터 초대해서 아니면 세미나 초대해서 나 이제 사업 해볼 거야. 매달 올게. 저 형은 매달 오겠구나. 저 언니는 매달 오겠네. 그리고 한달 동안 룰루랄라 기다리다가 한달 지나서 연락하는 거예요. 센터 오실 거죠?
근데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확 이렇게 된게 금방 식어요.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놓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경우가 이제 이런 분들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열정이 넘치는 분들은 진짜 애터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잘 잡으셔야 되고요. 제품과 시스템으로 일단은 확 잡아놓는 거예요. 시스템에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틀에 한번 정도의 시스템 참석을 약속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 잡을 만한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부터 일단 써봐라. 제품부터 써서 열정적인 우리가 첫 번째 달에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같이 강의를 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생각은 니도 성공 안 했는데 왜내 말을 들어야 돼? 맞잖아요. 연봉 1억, 2억, 3억. 임페리얼 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일단 제품 써보게 하고 시스템 앉혀놓고 알려드려야 돼요. 뭘 모르는데 나가서 무슨 얘기해요? 애터미 알아? 뭔데? 좋은 거. 너도 해볼래? 다단계냐? 다단계는 다단계야. 됐어, 너나 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열정은 넘치는데, 나가서 제대로 얘기 못하면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품은 효과를 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쓴 다음에 제품 얘기가 바로 안 나와요. 써보고 내가 효과를 느끼고 감동을 받아야 제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돈 얘기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좀 마케팅 플랜이랑 이런 거 빠르신 분들은 세미나서 듣고 돈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얘기하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애터미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수당을 딱 받고 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30대 30이 되면 돈이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명단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얘 가입시켜서 얘네 물건 사쓰게 하면 나돈 되겠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가입해줄 것 같은 친구 5명 이름을 적어놓고 첫 번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까였어요. 두 번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또 거절당했어. 세 번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또 거절당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거 처음에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싹 적고 내가 드럭코치스 이거 왜 해?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때 했으면 지금 제가 더 성장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제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단 말이에요. 냄비형이죠. 어떻게 보면 냄비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얘기는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눌러주셔야 되고 돈 얘기하면은요 거의 99% 거절받아요. 특히 야 5천만 원 번데 1억 번데 야 10억을 준대 대부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밀착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냄비형과 완전 반대인 스타일이 뚜껑이 있나 없나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마솥형이라고 해요. 가마솥은 흔들림이 없, 잘안 끓잖아요. 불을 막 떼도 끓는지 안 끓는지 조용해. 그런데 물은 뜨거워.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열정이 있는지 약간 충청도 분들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미나를 봐도 제품을 봐도 이 열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감을 모르겠는 사람 표현을 잘안 해서 그런데 그리고 뭐 제품도 괜찮다 그러고 사업도 좋다 그러고 그런데 내가 막 느끼는 이 열정과 감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향이 잔잔한 분들 열정이 표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료나 제품 전달을 꾸준히 하고 책을 보게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쓴걸 보게 하고 시스템에 올인시키는 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일단 시스템에 올인시켜서 준비된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책으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 책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아름 국장님이 커피숍 운영하실 때 제가 한 9개월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때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수다 떨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제가 파이프라인 우아 책 주면서 다음 주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하면 본인도 커피숍에 앉아서 시간 남으면 되게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커피숍을 접자마자 바로 전업을 해가지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택도 중요한데
전더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 이제 행동의 달 중에 다섯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이제 전화로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 것. 전화로는요, 초대 약속만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안 된다면 전화로 얘기를 해야죠. 안 된다면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베스트는 전화로는 궁금증만 유발. 야,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요즘에 알았는데, 야, 만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좀 와볼래?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야, 이거 제품, 뭐 같이 유산균도 먹어보고, 야, 너 원래 유산균, 제일 좋은 게, 원래 집에서 쓸만한 제품이랑 비교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유산균보다 치약 칫솔 같은 거? 야, 이 치약이,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되는 거야. 이 칫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칫솔이래. 야,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한다면 정말 괜찮지 않겠냐?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나랑 같이 알아보러 갈래? 요렇게 초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명단 작성을 하시는 게 먼저. 그래서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를 하시는 건데, 전화로 사업서면 다 하잖아요? 두 번째 연락 안 받아요. 왜? 어? 얘 애터미 하네? 얘 다단계 하네? 이러면서 이 소문이 다 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애터미 아냐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애터미 검색을 해본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다단계 막 이런 게 뜨잖아요. 그게 연락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초대하실 때 거짓말로 데려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차한잔 마시자 그래놓고 스폰서 데려가거나, 아니면 센터 데려가거나, 이러면 신뢰를 깨는 행위거든요. 대신 이런 건 괜찮아요. 저는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작전 짜는 거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 만난대.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전화를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연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럼 지나가서, 어디세요, 사장님? 그럼 지금 뭐 하세요? 뭐 커피 마시는데, 나 지금 그 옆에 있는데, 뭐 잠깐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 지금 친구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힘드나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아는 분 잠깐 지나간다는데, 커피숍 오신다는데, 잠깐 같이 차 마셔도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데려가고 이러면 신뢰를 깰 수가 있어요. 거짓말은 신뢰를 깨는 행위죠. 또, 뭐, 세미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짓말로 초대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예외도 가끔 있긴 있어요. 사실 저희 스폰서이신, 엄마이자 스폰서이신 유성현 소장님은 등산 가자 그러고 이상구 국장님, 지금의 남편분이시죠. 그때는 파트너였는데, 근데 몰랐대요. 그분이 이제 둘다 싱글이시니까 마음에 있어서 따라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런 건 예외예요, 예외. 요런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깨지고요. 신뢰가 깨지면 다음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데리고 모시고 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아니면 뭐 요런 건 괜찮아요. 차 한잔 하기로 해놓고, 만났어. 만났는데, 야, 내가 제품 가지러 잠깐 센터 들려야 되는데, 잠깐만 같이 갔다 가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리 스폰서님한테 연락해주면 되지. 좋지. 아, 제가 지금 잠깐, 제품만 가지러 갈 건데, 완전 신규 한명 데려갈 건데, 그냥 센터 분위기 보여주신, 하는 거니까 인사만 해주시고, 뭐, 분위기 좋게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대신에 앉혀놓고 거기서 얘기를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가지러 가기로 했으면 제품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항상 내가 기분 안 나쁘면 상대도 기분 안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제품 가지러 갔는데 스폰서님이 커피 한잔 타줄 테니까 마시고 가래.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너 커피 마시고 갈래? 뭐 싫으면 나가서 마셔도 돼. 그럼 나가자. 이러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센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여기서 마셔도 될것 같아. 그럼, 야, 저기, 우리 테스트도 할수 있는데 가가지고 공짜로 이거 발라봐. 뭐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경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원 중에 생각을 경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경영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패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실패하는 날도 있고 성공하는 날도 있는데, 이 성공하는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전은 많이 짤수록 는다고 맞습니다. 작전을 많이 짜볼수록 이렇게 봤는데 실패했어. 아,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부분 좀 수정하자. 결국 행동을 해야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성공자분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한잔 마시러 가자 해놓고 사업 설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사업 설명은 한번 센터에 와서 제대로 듣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너무 자주 초창기에 그걸 몰라서 제가 매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컨택 된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장님들한테 갈 때마다 내가 아는 걸 맨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힘들게 그분을 초대해서 센터에 딱 앉혀놨는데 그분이 강의 다 듣고 하는 말이 은혜 씨가 평소에 했던 거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감흥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아 평소에 너무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사업 설명을 막 2시간, 3시간짜리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컨택이 되면은 좋고. 근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니까 일단은 다 하는 거야. 일단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 나중에 사업하셨어요. 결국엔 나중에 사업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건 상황 봐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상대 봐서. 그러면 결국 눈치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 되게 센스 없고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인데, 애터미 8년 하니까 눈치와 센스가 생겼어요. 생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하루에 뭐 100명 이상 만나, 거절 나가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100명 이상 만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만났다는 접촉, 컨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성장을 시켰고, 그래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은 센스가 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는 경험만큼 쌓인다는 거, 타고나게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도 경험하다 보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항상 진실되게. 거짓말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어쨌든 거짓말은 나중에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올 수 있고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세요. 진짜만 얘기하시고 진심은 결국엔 전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신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행동해야 될 거는 이제 초대를 할때 요령인데 복수로 약속을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핑계를 대. 월요일은 뭐가 있고요? 화요일은 뭐가 있고요? 근데 사람 심리가요. 월요일 날 오실래요? 수요일 날 오실래요? 그러면 그냥 심리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요. 둘 중에 언제가 괜찮지? 이게 그냥 심리예요.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하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안 돼? 화요일은 안 돼? 목요일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날 때 약속을 잘안 잡으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교육 좋은데 혹은 제품도 보고 쓰면 좋은데 한번 들어보자.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있는데 언제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간 그 심리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언제가 좋지?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로 고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보다는 복수로 이렇게 날짜를 얘기를 해가지고 선택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물론 둘 중에 생각했다가 화요일 오전 10시가 괜찮은데? 라고 했어. 그런데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또 핑계대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은 내가 포기하는 건내 사업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락이 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거절해도 계속 초대하다 보면 나중에 미안해서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1년 정도 초대했는데 안 오신 분은 없어. 1년 정도 초대하면 다 오더라고. 미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한명 진짜 괜찮다 싶으면 관심이 좀 있다 싶으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들 보면 한두 번 가다 말고 한두 번 가다 말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사업 속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빠를 것 같은데 느려요.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빨리 사업자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 조금 달라요. 저는 대구에 지인이 없었는데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남들한테 컨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하고 신뢰 쌓기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는 속도가 안 났지만 그 다음 1년은 속도가 났던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 1년 동안 열심히 관리한 사람들이 그 다음 1년에 빛을 보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둘째 딸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셋째 딸은 뭘 해야 되냐? 첫째 딸에는 확신을 갖고, 둘째 딸은 행동을 하면서 배우고, 셋째 딸은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달. 여러분들이 셋째 딸 정도 됐으면 항상 스폰서가 나만 따라다닐 수는 없어. 내 밑에도 내 위에도 스폰서의 나머지 형제 라인에도 후원해줘야 될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나만 따라다니자고 하는 건내 욕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 혹은 혼자서 사업 설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아메이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몇 시간 얘기라고 하셨는데 제 파트너님한테 그 아메이 경험 있던 분이 제품 공부 좀더 하세요 이러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을 반성했대. 아,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아, 진작 준비 좀 해놓을까. 그거예요. 준비를 해놔야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스폰서님이 계셔도 언제까지 모시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도 각자 본인들의 좌우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좌우 보고 일하지만 스폰서도 스폰서의 좌우를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릇이 이제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들은 본인의 사나만 생각하면서 스폰서도 생각을 해. 근데 내 사나는 스폰서의 아주 일부 조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폰서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왜 부모도 부모가 돼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이 나와서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나도 잘하는데 내 밑에 사람도 잘 돼. 그러면 스폰서한테 내가 대실적일 텐데 나랑만 다녀야 할순 없잖아. 그럼 스폰서가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동안 후원받은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달에 초반에 스폰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그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해보고 또안 되는 거 스폰서님이랑 상담하고 혼자 해보고 또안 되는 거 스폰서님이랑 상담하고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피드백 받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오픈 미팅도 해보고 사업 설명도 해보고 나 혼자서 제품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 뭐 회원가입 시키는 방법 뭐 제품 주문하는 방법 마이오피스 보는 방법 매출 체크하는 방법 그럼 내가 할수 있어요 실무 교육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 교육도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나는 아직 컴퓨터도 모르고 사업 설명도 못한다 그러면은 파트너를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노력하는 거랑 저는 세 번째 달 만에 완성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김성심 단장님도 6개월 만에 마케팅 플랜 알았대요. 근데 6개월 동안 맨날 들어서 6개월 만에 안 거야. 만약에 나는 몰라 이러고 안 들었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몰라서 노력하는 게전 중요한 거지. 현재 모르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걸 인지하고 노력하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스폰서가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 나는 사업 못해 막 이러면서 스폰서 욕하고 이러지 말고 스폰서는 난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혼자고 혼자밖에 없고 이러지 말고 제일 못난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개념을 딱 갖고 계속 배. 자, 3개월 만에 쫙쫙쫙쫙 복제돼 나가고 사람들도 나와서 3개월 만에 복제시킨다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못했어요. 저도 사실 파트너들이 나오면 스스로 해볼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해주는 스폰서였어요. 지금은 아닌데 초반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왜 혼자 애 어디 혼자 가도 불안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잘하고 있나 지켜보고 이런 엄마처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그게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내 자식은 막 키웠으면서 파트너는 막 키우지 못했던 거예요. 초반에. 제가 지금은 막 키워요. 느리든 말든.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계속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홀로서기를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한 친구만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막 성장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못해 하면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또 리더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제가 막다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임신했을 때,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파트너를 챙기지 못했을 때, 파트너들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복제를 못 시켰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느리더라도, 이제 마음이 급해서 내가 일단 해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혼자 밥잘못 먹고 흘리더라도 엄마가 지켜봐주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혼자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엄마가 지켜봐주고 넘어져서 우는 시간이 있어야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폰서라는 위치가 자식 키우는 거랑 진짜 되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고 3개월 만에 준비가 안 되면 6개월, 6개월 만에 준비가 안 되면 10개월 만에 준비돼도 괜찮아요. 그 느린 거 아니에요. 일단 준비가 돼야 그 다음 일이 되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이런 분들 있어. 5년, 6년 지났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열심히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제가 볼땐 그런 분들은 이 준비 과정이 잘안된 상태에서 계속 사람만 만나러 다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되면 요이 땅이 늦어질 뿐이지. 저 보세요. 제가 1년간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1년은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탄탄할수록 사업은 진행이 더잘될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주력 제품의 특징은 꼭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품 전달을 할 때, 내가 신규한테 제품 전달할 때 특화된 제품. 이왕이면 PB가 높고, 애터미 1위부터 5위,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게 좋겠죠. 사랑받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보다 애터미 1위부터 10위 안에, 1위부터 5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을 공략하라는 이유가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특징을 파악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품을 전달할 때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귀에 안 꽂힐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거를 효과를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효과를 파악해서 한 문장으로 전달 문장을 요약하는 거. 요약해서 그거를 외워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해모임. 그러면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뭐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 관련 개별 인증형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개별 인증형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막 길어지잖아요. 그거보다 차라리 뭐 홍삼보다 좋은 면역 관련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프로젝트로 만든 면역 관련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귀에 꼭딱 꽂힐 만한 거 특징 그리고 효과 면역력에 탁월해서 코로나19 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거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해모임을 먹고 뭐 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해모임을 먹고 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런 내가 느낀 효과 이런 것들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런 거를 제품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마다 하나씩 적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내 쌓기를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데 업라인과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실내 쌓기는 기본. 파트너들하고 실내 쌓기는 기본이고, 이제 스폰서에 대해서 실내 쌓기를 하는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스폰서 얘기해봤자 상담도 안 들어주고, 내 사안에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드리고,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멀리 위에 있는 임페리얼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스폰서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위에 스폰서 몇 명인지 세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번까지. 근데 이제 진짜 시스템에 나와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몇개 세보니까 한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20명한테 너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면 네 산하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복제할 것이다. 딱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아, 복제 때문에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파트너한테 스폰서 욕해. 맨날 파트너한테 스폰서 욕하면 그 파트너도 똑같이 해요. 그 파트너도 내 욕할 수도 있어. 그 밑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라인 스폰서하고 실내 쌓기를 하려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어요.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바로 이직 스폰서이신 유성윤 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이럴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했던 건 일단 나보다 먼저 사업했으니까, 나보다 먼저 성공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겠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거. 그게 제가 잘했던 거고 실수를 줄였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업라인,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들한테까지 상담을 하러 가게 된건제 경험과 이제 유석영 총장님의 경험이 비슷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둘이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땐그 상위 업라인 스폰서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더고 임페리먼트까지 가게 된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전 위에 스폰서한테 내가 당신 파트너입니다라고 말도 안 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저기 위에까지 찾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래서 이덕은 PM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락 안 받아도 연락해. 10번 연락해서 연락 안 받아도 연락해. 문자 보내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있던 없던 말든 저는 문자 보내고 보고하고 했었거든요. 바쁘시고 워낙에 많은 산화가 있으니까 카톡 같은 거잘못 보세요. 뭐, 제 것만 안 보는 건지 다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스폰서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실내 쌓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디서든 배울 거는 있으니까, 특히 스폰서님한테 배우면 가장 좋겠죠. 나보다 사업을 몇년더 했고, 시스템에도 몇년더 있었으니까, 뭐라도 나보다 조금 더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의 신뢰가 끈끈해지면 좋고요. 스폰서를 완전 내 편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사고가 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만약에 스폰서가 내 계보도를 다 알고 있어. 그럼 안 챙겨주겠어요? 근데 모르면 못 챙겨주겠죠. 모르면 못 챙겨주겠죠. 일단 스폰서가 있는지 있든지 없든지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아무리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못나게 굴어도, 아무리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해도 일단 여러분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면 파트너들이 분명히 그거를 복제를 할, 와, 저 스폰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저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우리 스폰서님 대단하시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진짜 잘하냐면 스폰서님이 업라인 스폰서님들은 많잖아요. 그 스폰서님들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취할 것만 취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만약에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럼 다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이 더 쉬워질 수 있고요. 모든 스폰서님하고 다잘 지내시는 분들은 사업이 아마 잘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는 지인이 울산에서 나오고 서울에서 나오고 막 이랬는데 내가 다 뛰어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면 못 뛰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만약에 스폰서님을 알고 있어, 내가. 그럼 울산에 있는 스폰서님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스폰서님 알고 있어. 그럼 서울에 있는 스폰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친하면 그렇게 다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 난 그래도 불구하고 드럽고 치사해 혼자 할 거야. 한번 혼자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인데 이제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사업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고민을 잘 해보시라는 거죠. 아직도 이런 거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폰서는요, 그리고 상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하 관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정상에서 만나는 관계잖아요. 사업의 어떤 파트너,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파트너 말고 동반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과 사이 좋은 모습이 복제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스폰서는 나 때문에 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파트너도 복제를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파트너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맨날 그 얘기만 듣는데. 근데 어떤 파트너 중에서는 스폰서님 제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스폰서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파트너들도 있어. 그럼 그런 생각이 또 복제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하면 되겠죠.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스폰서 돈 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올려주는 포인트가 스폰서한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통은 스폰서의 많은 조직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위 파트너도 여러분들 혼자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도 여러분들이 돕는 것도 있고, 스폰서가 돕는 것도 있고,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위험하신 분이
스폰서 도움 안 받고 파트너는 다 내가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거 나중에 또 똑같은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되는 게 복제라고 합니다. 그걸 아마 느낄 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처음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이 생각 있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악에 받쳐요. 막 악에 받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스폰서 파트너가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고 저도 그 이제 과거에 저도 애터미하면서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만약에 쌍둥이를 안 낳고 로열을 바로 들어갔으면 제가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나서 사업의 속도는 그때 살짝 주춤했지만 그 계기에 많은 걸또 생각해보고 많은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한테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그게 제가 되게 애터미 사업에서 저한테 되게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의 태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실 쌍둥이 낳기 전에는 정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미쳐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을 한 3시간밖에 안 자고 애터미일만 했으니까 TV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애터미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연히 잘될 수밖에 더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생각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3개월쯤 애터미 시스템에 다니면 대부분 뭐한달 만에 그러신 분도 있지만 나다 알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다 안다. 잘난 척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간 얘기 하는 거별 도움 안 되거든요.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잘안 된다라는 거는 뭔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나한테는. 그래서 비전이 될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입에 이게 딱 붙어버린 부분이 있어. 나는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해야 상대방을 오히려 들어주고 띄워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컨택할 때 최고의 스킬은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최고의 사업 비결이 될수 있어요. 고객 만나면 여러분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자꾸 질문하면서 들어봐요. 질문하면서 들어보고 질문하면서 들어보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쌓여요. 제품에 대한 거든 생활에 대한 거든 이런 정보가 쌓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내가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설득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에 질문 하나 던지고 듣고 질문 하나 던지고 듣고,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건내 이야기보단 제품 얘기. 그리고 이제 사업에 관한 건 궁금하도록 질문. 내가 먼저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애터미 회사는 어떻고, 돈은 어떻게 벌수 있고, 이렇게 질문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요즘, 뭐, 알아보고 있는 중에 돈좀될것 같아서.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하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궁금해하도록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돈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는데 막 얼마 버는지 보여줘.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돈 보여주는 거 보고 꽂혀가지고 애터미 사업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돈 보여준 다음에 아, 돈 보여줘서 기분 나쁘다고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저는 파트너가 본부장님 수입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그분이 돈 얘기해서 좀 화나셨대요. 이런 분도 막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안 궁금해하는데 보여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비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던지면서 저는 뭐한 달에 뭐 얼마 버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 있어요? 이러면 보여줘도 돼. 이러면 보여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 던지면서 반응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질문은 사장님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센터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사업자, 소비자, 신규들도 있었는데 사업자 포함해서 나는 원래 다단계를 싫어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0%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초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 네트워크도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안 좋은 반응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아유 사업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담 하나도 안 가지니까 그냥 제품만 쓰세요. 이거 제품 진짜 좋아요. 제품 얘기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제품은 써보셨어요? 가성비 높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현재 어떤 일 하고 있으세요? 상대방의 왕년회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에는 얘기하기 더 좋죠. 요즘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전단지 들고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안녕하세요. 그래도 코로나19인데도 건재하신가 봐요. 장사 잘 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 이왕이면 좀 약간 긍정적인 질문이니까 아유 다 힘들죠. 안 그래도 옆에 가게 얼마 전에 문 닫았더라고요.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다던데 이렇게 이야기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 파트너 사장님도 점포 정리하다가 저를 만나셨는데 애터미사 알아보고 있는데 사장님도 충분히 이거 가게 운영하면서 알아보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컨택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자기, 난 옛날에 뭐 했는데 자기 왕년을 막 얘기하면 호응! 그랬구나! 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셨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하면서 애터미 하면 진짜 잘하시겠다.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 아니, 사장님 같은 사람 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미팅을 주최를 해야 되는데, 내가 1대1로 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스폰서를 초대해서 미팅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일러, ABC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기에 대해서 좀 할게요. 3개월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미팅을 주선, 내가 이제 주선자가 되는 거죠. 주선자를 보통 B라고 봐요. 초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스폰서를 연결시켜주는 미팅 주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는 분이 사업을 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최낙균 크라우마스터님이 정말 이더구 임페리얼리만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앞에서 진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팅을 못할 정도로. 근데 이분 파트너들이 그걸 복제해가지고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괜찮은 사람만 나오면 이제 미팅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가가지고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이게 세팅이 잘 되면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ABC 호일러 법칙은 B의 역할이 중요해요. 주선자가 세팅을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호일러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호일러 법칙을 모르고 세팅을 안한 상태에서 스폰서를 초대해. 스폰서님 일단 가주세요. 황당. 스폰서 갔는데 황당해. 뭐 아는 것도 없어. 애터미 회원 가입도 한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만나달라고 해서 갔는데 딴데 회원 가입돼 있어. 허린 거죠. 시간 뺏어서 갔는데. 그래서 B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말 스폰서를 붙이기에 적절한 시기. 일단 내가 먼저 초대를 해서 컨택을 해보다가 그 타이밍을 잘 보고 호일러 법칙에 맞춰서 초대를 하면 좋은데 이제 호일러 법칙이 ABC, 호일러 법칙 ABC 이론이라고 해요. 제가 초기에는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A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사람, 교육자. 그러니까 성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이제 초대자. B는 초대자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 A가 B의 스폰서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소비자나 파트너. 그래서 이 C, 소비자나 파트너인 C를 데리고 A 스폰서한테 갈 때의 그 자세, 그각 사람, A와 B와 C가 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B예요. B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AC의 자세가 세팅이 될수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한테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 C가, 예를 들어 내가 의사를 초대했어. A한테, A는 다단계에 그냥 2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A한테, 야, 제가 기가 막히게 대단한 사람을 초대했는데요. 이 사람은 의사고 박사고, 그럼 이미 A가 기가 죽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A랑 C랑 만나서 미팅하면 먹힐까요? 이미 기가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 대해서 완벽하게 프로필을 하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자랑 띄우면서 프로모션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C에 대해서는 그냥 객관적 사실, 전직, 현직, 성향,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나와의 관계, 요 정도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 감정 빼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주고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경험 있는 스폰서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한테는요, B가 C한테 A를, 나의 스폰서님을, 스폰서가 실제로 멋지고 안 멋지고는 중요하지 않아. 최대한 멋지게 프로모션을 해놔야 돼요. 왜? 기선제압을 A가 갖고 있어야 돼요. C가, 아, 이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인데 오늘 와주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금 여기 사는 분이 아닌데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만나라고 오신 분이니까 오늘 잘 들어봐야 돼. 애터미에서 로열이고 3억 이상 벌어. 내가 진짜 힘들게 모시고 왔어. 너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잘 들어봐라. 근데 이것도 상대방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애터미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미팅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A, B, C가 딱 만났어. 만나면 스폰서님한테는, A한테는, 스폰서님 제가 말씀드린 C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A가, 네,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겠죠.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A는. 아우, 이분이 사장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띄워줘야죠, 처음에. 그러면 C가,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미팅을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B의 자세. 스폰서님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껌찍찍 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C도 집중 안 해요. 똑같이 복제가 돼. A가 일단 설명을 시작하면 종이 딱 들고 필기할 준비부터 하세요. 필기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경청의 자세. 그래야 C도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게 복제가 돼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B는 약간 뭐 다과나 요런 거 준비해놔도 되고, B가 눈치껏 그런 걸잘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B가 C의 집에 갔다면 빵이나 뭐 이런 거좀 준비해서 가셔도 되고, C가 나의 모습을 보고 복제한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 우리 스폰서님이 말하다 틀렸어. 그러면 B가 스폰서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 그날 미팅 망해요. 그날 미팅 안 하는 거 망하고요. 이제 그 A가 설명할 때 틀려도 일단은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사실은 스폰서님 아까 이렇게 얘기해서 틀렸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C는 나중에 모를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는 굳이 그거를 짚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A도 스폰서도 본인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면서 C의 질문도 하면서 또 B 사장님 나의 파트너 사장님 칭찬도 하면서, 왜? 나중에 C가 B랑 일해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사장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랑 같이 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B 칭찬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B는 절대 A가 말하는데 말을 끊으시면 안 돼요. 스폰서님한테 계속 중간에서 말 끊으시는 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A가 사업 설명을 좀 하다가 나중에 B한테, 사장님이 제품 전달 참 잘한다고 들으셨는데, 뭐, 화장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거는 미리 좀 얘기가 둘이 돼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A가 B에 대해서 시간을 줬을 때, 이제 그때 B도 C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팅이 잡혀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미팅이 잘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일러 법칙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스폰서가 틀려도요, 신규는 몰라요. 저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고, 나중에 뭐,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도, 제가 그랬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미팅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회원가입이 안된 사람이라면 회원가입을 시키려는 목표. 근데 대부분 이제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 미팅을 잡는 경우가 많죠? 회원가입은 됐는데 소비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비자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 아니면 미팅에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아니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마케팅 플랜을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이런 목표를 갖고 미팅을 가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미팅 갈때 오늘은 이 상대방한테, 초대한 사람한테 어떤 걸 하게끔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해봅시다. 이렇게 방향. 그럼 미팅의 방향이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팅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C라는 사람을 통해, 그날 초대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사업을 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C가 회사도 알아야 되고, 제품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분만, 친한 분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제 그 명단을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자. 언니한테 가자. 친 언니한테 가자. 그러니까는, 아, 우리 시어머니 싫어할 텐데. 아, 우리 언니 싫어할 텐데. 짝!
이러는 거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그래서 일단 가보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설명하면서, 아, 어머니, 지금 도와주려면은, 며느리 도와주려면은, 한 명이라도 소개시켜 주는 게 무조건 도와주는 거, 이거 절대 손해 보는 일 아니고요. 막 설명하면은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명 전화해서 가입해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언니 일하는 직장에 갔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동생 얼굴만 보고 화를 내다가 제가 있으니까 화를 못 내고 왔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막 설명하면서 언니 진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건데? 제품 써주고 회원 가입해주면 좋죠. 그러니까는 본인 사무실 직원 그때 한 5명 정도 가입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럼 얼마나 파트너도 기운이 나요. 진짜 해보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강정옥 총장님은요 이렇게 많이 했대요. 멀리서 후원 갔을 경우, 아 사장님 제가 오늘 지금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제가 진짜 멀리서 왔는데 이왕 온게 너무 아까웠는데 혹시 친한 친구 한 분만 있으면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팅을 잡은 적도 소개를 받은 적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방법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서 없이 미팅을 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바탕으로 작전을 잘 짜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잘못되고 잘 되었고 미팅을 딱 하고 나서 A와 B가 피드백을 해야 돼. 아, 약간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스폰서랑 궁합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파트너하고는요, 어딜 가도 백발백중 가입 무조건 시키고 와요. 근데 혼자 가면 못 시켜. 혼자 가면 못 시키는데, 이제 이게 둘이 궁합이 맞으면 내가 얘기할 동안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사장님 뭐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2인 1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몇번 맞추고 나면 한 명은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얼른 앱을 켜가지고 정신없을 때 후다닥 가입시켜 놓고 그다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니까 이게 현장 일, 스폰서 파트너 같이 나가서 현장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를 초대해서 미팅을 할때 ABC 호일러의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질서 없이 미팅을 하면 미팅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셋째 달에 꼭 목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배운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달이 돼야 되고, 이렇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해야 할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면 되게 바빠요. 절대 한가하지가 않아. 지금 신규가 나오면 막더 못해. 내가 할 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준비가 돼야 내가 이제 사업자로서 빠르게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5년 후에 나의 모습 같은 거 써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제, 3주차 과제 또 나갈게요. 5년 후에 나의 모습 안 적어오신 분들 꼭 적어보시고 명단 작성 꼭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이 6개월, 1년 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 이제 그 계보도 보시면서, 일단 나는 6개월, 1년이 넘었다. 그럼 계보도에도 사람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럼 계보도에 있는 명단 작성부터 하세요. 계보도에 있는 명단 작성하셔가지고, 이 중에 소비자, 아니면 비소비자, 오토소비자, 부업자, 관심자, 사업자, 이런 거좀 구분을 하세요. 구분하셔서 비사업자나 아니면은 그냥 소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ABR로 초대를 하고, 관심자 같은 경우는 애터미 스쿨로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외 새로운 명단 작성 당연히 또 하셔야 되겠죠. 명단은 계속 나올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서 5년 후 나의 모습 적어오는 거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붙여놓으세요. 벽에. 5년 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애터미를 통해서. 명단 작성 꼭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숙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리스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것도 괜찮고, 이덕 임페리얼 것도 괜찮은데, 성공의 8단계 듣고, 이제 소감 써오기. 고격까지가 이번에 숙제입니다. 네. 오늘 애터미스쿨 3회차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